맛있는 야채 요리의 지기현 스님, 지혜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죽 시리즈 오늘은 뭐죠? 세 번째 죽이는 이야기. 세 번째 죽이는 이야기. 자, 한 번 죽이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죽이는 것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죽이네요. 네. 네. 재료 보세요. 재료가 너무 간단해요. 이거 뭐예요? 전 시간에 뭐 칼질을 했는데 우리 칼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제가 할 일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죽의 비법은? 네. 찬밥. 찬밥. 아, 이 찬밥 보니까 라면 끓여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요리라는 사람이 라면 얘기를 하면 어떡해. 원래 찬밥은 라면 끓여서 이렇게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가 없어요. 저는 라면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원래라는 게 없어.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네. 비법이 찬밥이라고. 찬밥과 네. 그 이제 찬밥이지만 영양가 있게 흑임자를 넣어서 만들 거고요. 물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도 돼요. 저 지난 시간에 했던 들깨가루 있죠? 들깨가루. 그걸 여기다 섞어도 괜찮아요. 흑임자, 소금, 네. 물이에요. 네, 너무 간단해요. 되게 쉬워요. 네. 또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죽은 오래 끓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는 이 찬밥을 할 때는 10분, 20분이면 벌써 다 죽 끓었어요. 이거 있었던 상태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이걸 내가 불도 아깝고 이래서 미리 아침에 보통 먹으니까 네. 저녁에 빼서 냉장고에 넣어요. 냉동에 밥을 남은 걸 네. 이렇게 인분에 맞춰서 네. 비닐봉지로 이렇게 싸서 네. 냉동에 넣어놨다가, 그때 이렇게 해 먹으면 돼요. 아마도 햇반이 이래서 나오지 않았을까. 햇반. 자, 먼저 얘는요. 그러니까 네. 냉동에 거 급할 때는 같이 물하고 얘랑 같이 부어서 끓여도 되는데요. 네. 오늘은 그 제가 일부러 녹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도 아까우니까 불 끓이는 것도 아까우니까 이렇게 하고 또 그나마 더 좋은 거 뭐가 있느냐. 급하다. 굳이 끓이는 더 급하다. 끓이는 시간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정수기 시간. 뜨거운 물. 부으면 금방 끓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흑임자를 미리 대신 물에 불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서 바로 다 끓고 마지막에 또 넣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볶아 놓는 애예요. 그래서 센 걸로 해도 돼요. 대신 조금 더 오래 끓여야 되고, 얘는 볶아 놓은 걸 물에 담궜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오늘은 밖에 안 나가시고 바로 갈아주시네요. 현장 소리. 아, 근데 곱게 갈아야 돼. 그거 지금 같은 경우 잣죽도 잣을 이렇게 갈기만 하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 종류를 하자면 저는 뭐 100가지도 안 내가 하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죽의 형태가 변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넣어서 끓여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방풍, 약용 효과가 있는 것도 조금 이렇게 가미를 해보고 그러면 죽을 먹는 것도 진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물이 끓어요. 그러면 밥을 넣는 거예요. 밥을 먼저? 네, 얼음밥이기 때문에 지금 시원할 거예요. 그래서 넣고 이거는 쌀처럼 많이 익힐 거 아니니까 되게 금방 할 수 있어요. 사실 따지자면 우리가 지금 사설을 막 하고 그래서 뜨거운 물 붓고 막 해서 하면 순식간에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단지 찬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뭉친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풀어주면 이게 찬밥으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하는 방법은 뭉친 것을 다 푼다. 그러면 먹는 사람은 찬밥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만 아는 진실. 네. 자, 이렇게 끓고 나면 푹 졸여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얘도 어쨌든 냉동에 있었던 애라 좀 퍼져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퍼지고 얘를 이제 따주세요. 네. 그냥 기운이 넘치네. 이것도 따는 방법이 또 따로 있었나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물이 여유가 없어 이렇게 좀 넣고 이제 죽이 까만 죽이 돼요.
이 흑임자는 어디 어디에 좋을까요? 뭐 첫째는 머리 영양 간다 해서 흰머리도 젊게 한다 이렇게. 저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요. 저희에게는 뭐 이게. 어머, 머리카락이 짧은 거지 흰머리는 당연히 있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스님들도 네. 그 좀 이게 힘들고 신경 쓴 사람 원형 탈모가 생겨서 진짜 맞아요, 이상해요. 빵빵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뜨거운 물 넣으면 우리 이 끓이는 시간보다도 더 절약하죠. 그렇구나.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다 돼지가죠? 물이 이 정도 됐을 때 우리 자 다시 한번 또 뭘 해야 돼요? 마지막에 변했는지 아 소금 어머 뭐요? 참 문제야. 밥, 죽, 떡 끔들여야 돼요. 아 진짜 고생 잊어버려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물을 건데 그럼 또 네. 잊어버리진 않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불을 줄여서 이제 뜸들일 거예요. 뜸. 끓는 소리에 고소한 소리와, 소리에. 네, 이 고소한 냄새와. 역시 음식하는 맛이 나네요. 이런 맛. 저는 이럴 때서부터 벌써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늘은 또 무슨 맛일까? 또 다른 맛이 또 나올 거야. 그 구수하면서 이것도 영양죽 중에 하나예요. 저희 스님은 오히려 이제 자 지금 보면 어때요? 되게 새카맣 맞잖아요. 네. 그 흑임자를 조절하면 돼요. 많이 넣어도 되고 조금 적게 넣어도 네. 되고 내가 어떤 식을 하느냐 아침에 기운이 나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흑임자를 많이 넣으면 돼요. 근데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너무 까맣아서 싫다 이러면 좀 줄이셔도 돼요. 만약에 물이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스님? 뭐가 많다고요? 물이 많다. 물이 많다. 불을 세게. 어우 그래도 또 물이 세게. 너무 없다. 물이 너무 없다? 물을 넣어야죠. 줄여서. 불을 줄여야죠. 뚜껑을 닫을까요? 뚜껑을 닫으면 탈 테니까 네. 불을 최대한 줄이고 은근하게 하고 네. 타지 않는다면 스님 말 맞다나 뚜껑도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네. 않게 하는 것도 않게.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네. 요리가 재료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불을 어떻게 다루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우리 뜸 이제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소금만 좀 네. 넣을게요. 소금을 짤지 몰라서 또 반만. 그래서 부치리주에는 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할 일이 없는 할 일이 거 같죠?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서 지금 먹을 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묽은 듯하지만 네. 식었을 때는 농도가 맞을 또,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한 거 보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국물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굉장히 꾸덕꾸덕해지더라고요. 쌀이 그 또 불잖아요. 네, 또 불고 또 불고 계속 불나봐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라고 꼭 죽을 때는 말을 합니다. 자, 5분 정도 진짜 된 것 네. 같아요. 펴볼까요? 네. 이제 저희 따라서 이렇게 죽을 몇 가지 해보시고 나면 이제 뭐 환자분 집에 생기셔도 아니면 이제 음식 투정하는 어린 아이들 생기셔도 조금 안심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씩 맛있게 만들어주면 그렇죠. 정말 그 저는 맛을 볼 거예요. 맛은 두 숟갈만 먹으면 다 나오는데 배고파. 진짜 맛있어요. 아니 전에도 맛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었나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서 이거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기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 말하자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설탕은 넣으면 안 되지만 아기들은 단맛을 조금 추가해 주는 것도 잘 먹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뭘로면 좋을까요? 단맛을 우리가요? 단맛을 배가 시키는 건 소금이에요. 그래요? 소금을 조금 넣어야지. 싱거워서 그래.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단맛을 낸다는 거, 설탕을 물론 많이 넣으면 단맛은 맞죠. 그렇지만 네. 실제 단맛을 제대로 하니까. 나는 건 네. 소금을 넣었을 때 단맛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역시 네. 소금은 딱 정말 잘 넣으면 맛을 배가 시키는 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또 한번 정성 들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다나TV? 잊어버렸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 월명사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저희 사찰 음식 관심 가지고 좀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엔 쭉에서 마지막 시간인가요? 네. 뭘까요? 기대가 좀 되는데 안 가르쳐 주실 건가요? 당연히 안 가르쳐 주죠. 궁금하면 다음 네. 시간에. 다음 시간에 꼭 봐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식 드시면서 여름 더위 잘 물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